페이스 그레이고 요거는 실버. 이렇게 이름도 적어놨네요. 안녕하세요, 이썹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아이폰 10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 직접 구입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애플 스토어가 있는 나라라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해외에서 아이폰 10을 구입하는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64GB 기준으로 일본에서 구입할 경우 약 115만원 정도 들었고, 미국에서 구입할 경우 주마다 세금이 좀 다르지만 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구입을 했는데 한 세금이 약 8% 정도 붙었는데도 한 122만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14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를 해도 좋지만 아이폰 10을 구입 예정에 있고 해외에 나갈 일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저렴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카메라 무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미리 정보를 검색해보니까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다면 모든 나라에서 진동으로 뒀을 경우 카메라 무음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미국에서 구입한 아이폰인데 라이브 모드를 끄고 진동으로 두고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소리가 나지 않고 카메라 촬영이 가능해요. 이렇게 뭐 사실 크게 두 개의 이유로 직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북미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사지 않아도 직구를 해도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만약에 해외로 여행 갈 예정이 있다면 해외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저렴하고 좋습니다. 먼저 아이폰 10을 직접 구입하기 위해서는 애플 스토어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www.apple.com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페이지는 그냥 엔터를 치면 돼요. 하지만 뭐 한국이나 일본으로 들어가려면 한국은 KR, 일본은 JP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폰 10을 클릭하고요. 여기 바이 표시가 있죠. 바이를 누르고 아이폰 10 셀렉트. 그리고 캐리어는 무조건 T모바일로 하셔야 돼요. T모바일로 해야만 국내에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T모바일을 선택하고 색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색상은 제가 딱 봤을 때 예쁜 건 실버, 고급짐은 스페이스 그레이입니다. 이제 용량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픽업 있고 클릭하면 여기서 시티나 집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샌프란시스코로 갔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운 12개의 스토어에 재고 현황을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은 모두 재고가 없다고 나오죠. 256기가도 지금은 재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재고가 없고 여기도 재고가 없는 상태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현지 시각 새벽 6시에 물량이 추가됩니다. 즉 쉽게 말해 새벽 6시에 물량이 다시 추가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픽업이 가능하다고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픽업이 가능한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고 컨티뉴를 누르면 장바구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구입할 때는 pay in full 한 방에 지불하는 걸로 구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픽업에서 내가 수령할 애플 스토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컨티뉴를 누르고 이제 결제할 정보들을 입력하면 돼요. 결제할 정보에서는 내가 언제 수령을 할 건지 시간을 정할 수 있고 핸드폰 번호는 만약 현지 유심이 있다면 그 번호를 넣으면 되고 아니면 숙소 전화번호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결제까지 넘어가면 빌링 어드레스를 입력해야 되는데 빌링 어드레스도 그냥 숙소 주소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애플에서 메일이 와요. 수령 가능이라고 나오고 QR코드도 같이 보내주는데 QR코드를 이용해서 애플 스토어에서 쉽게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법을 따라만 한다면 해외에서 더 싸게 아이폰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라면 현지 시각으로 새벽 6시에 새로운 물량이 스토어에 추가된다는 것이고 이때를 잘 노려서 스토어 픽업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완전히 픽업 예약이 완료되면 메일로 QR코드가 오는데 이런 식으로 월렛에 QR코드를 담아서 직원에게 보여주면 바로 QR코드를 찍어서 제품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저는 일본과 미국 두 곳 모두 성공을 했는데 정말 쉽더라고요. 한국보다 더 저렴하고 무음도 되고 좀 짱짱맨인 것 같아요. 그리고 AS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북미의 T모바일 버전은 한국에서 이상 없이 AS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판은 국내와 모델명이 다르기 때문에 AS는 아직까지 불가능하지만 제가 애플 스토어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한국의 애플 스토어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일본판도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는 뭐 한국의 애플 스토어가 정식으로 들어와 봐야 아는 문제겠죠. 아무튼 해외에 직접 가서 아이폰을 구입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이전에는 일본에서 수령하는 영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수령하는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다르네. 요거는 스페이스 그레이고 요거는 실버. 이렇게 이름도 적어놨네요. 자, 모두 구매 구입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폰 2대와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요 북미판의 애플케어 플러스까지 모두 먹여줬어요. 자, 이제 저는 또 다른 일정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 구입하기 정말 쉽죠?